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수민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재료적 접근을 통해서 건축 환경의 쾌적을 고민을 하고 열환경과 건축 공기 환경과 관련돼서 친환경 건축 재료와 연결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관점에서의 어떤 리트로핏 주제의 연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현대 건축물이 우선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근현대 건축물은 근대 개화기 이후에 지어진 석조 건축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 전통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개화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등등, 이때는 건축 재료의 대부분이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가지고서 만드는 목조 건축이 지금에서는 대표적인 우리가 건축 문화재들로 되어 있죠. 근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건축 재료의 발전과 새로운 건축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이 목재를 사용한 것도 있었지만 석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석조 건축 양식을 가진 건축물들이 있었고요. 그 건축물들은 지금에 와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예전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성전기 주식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신화일보 별관이라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지금으로서는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성방직 사무동이라든가 또 부산에 임시수도정부청사 등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박물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커피 전문점으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등록문화재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든 혹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들이 사용되면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용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희 연구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탄소 중립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 2050과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 건축물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운영 단계에서 건물 에너지를 저감하는 또 신축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그 노화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리트로핏해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건축물 에너지의 어떤 향상도 있지만은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파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관점도 이 탄소 배출 저감과 연결이 돼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 보존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그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게 단열이죠.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축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죠. 창호라는 것은 요즘에는 굉장히 창호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창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이 차단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석조 건축물에 사용하고 있는 창호들은 굉장히 얇습니다. 뭐 단창들이죠. 그 다음에 창호 자체도 목재로 이루어지고 기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보존의 관점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또한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근현대 건축물을 리트로핏하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그 이런 주거용 건축물 혹은 상업용 건축물의
노화된 것의 리트로피과는 또 다른 이 보존 그런 가치의 개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잘 버무려서 제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떠한 뭐 비용적으로 또한 탄소적으로 또한 이런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근현대 건축물의 리트로핏의 중요한 연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근현대 건축 문화재의 어떤 리트로핏 연구는 건물의 성능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IoT 및 센서 데이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에 그러한 그 센서들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이러한 문화재를 실시간으로 어떤 그 환경 정보, 그 다음에 건축의 그 성능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건축 문화재의 아주 기초적으로는 도면화고요. 그 도면화가 도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하이빙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그 건축물이 어느 부분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한 재료적으로 열악한지를 저희가 포인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활용한 건축물의 그 성능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문화재도 드론을 활용한 어떤 그 스캔이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드론의 어떤 그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캔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부분이 에너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기술까지 연결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뭐 향후 5년 정도 바라보면서 퓨처워크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개념, 또한 활용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게 개별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수백 개의 어떤 그 등록 지정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화 되게 돼서 지금은 문화재청에서도 주로 보존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이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활용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유지된 것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의미들도 우리가 다시금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현대에 와서 실제 활용이 되었을 때는 그런 역사성과 함께 또 활용 관점에서의 어떤 그 건물의 성능까지 또 고민하면서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하되 현대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이 또한 에너지의 과다 사용이 없이 그런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